최고예요. 저, 네. 우리 유리 씨 비서부 특이할 것 같은데 유리 씨는 시작. 강아지처럼 가만히 있다. 땀 삐질삐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덥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네. 어 더워 어 더워 막 이러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냥 땀이 이렇게 주르륵 흘러도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요. 그럼 땀이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오히려 아우 더워 아우 더워 그러면 더 열이 나니까 덥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네, 땀 흘리면서 네 좋아요. 또 여러 가지 비서법이 있네요. 네. 근데 오늘 제일 좋은 것은 냉동법입니다. 뭐 냉동법은 최고네요. 우리가 보통 피서지가 그러면 꼴불견도 참 많아요. 예? 이건 아니다 싶었던 분들 봤던 기억나요, 지훈 씨? 네. 예. 아, 저는 예. 그런데 가면 굉장히 아쉬운 게 예. 우리나라 산천이 정말 아름답잖아요. 예. 근데 꼭 그런 데다가 쓰레기를 예. 이렇게 파서 묻어놓고 오거나 위로 안 보이는 데다가 모아놓고 홀가분하게 오시는 분들 있어요. 꼭 그것도 경치 좋은 데 가면 예. 어떻게 이런 데다 숨겼나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쓰레기들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아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자연을 너무 해친다는 생각에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그 고스톱 치시는 분들. 아. 잠 좀 자려고 그러면 화투 소리가 딱딱 나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휴가철에 가서 네. 꼭 술을 마셔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네. 물론 술을 좋아하긴 하지만 네. 술을 드신 다음에 그 푸시는 방법이 네. 너무 오바된 연애 행각 뭐 이런 거 아시죠? 네. 대놓고 드러나게 너무 노출하고 그런 아유, 것들 난 진짜 그건 보기 그런 거 저도 같은 나이 또래고 네. 하고도 싶고 해볼 네. 수도 있었겠지만 자라나는 새싹들을 위해서 네. 자제해야 되고 썬텐한다고 정말 노출 많이 하신 여자. 네. 어, 그런 거는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보세요. 여자분만 노출하는 새싹들이 어쩌고 하시다니. 그 막 술 드시고 아저씨들 보면 네. 되게 배 나오셨잖아요. 근데 네. 배 막 긁으면서. 그러니까 배 막 이렇게 막 옷 올리고 막 똑같이 입으면 되는데 내리면 되는데 옷 막 올리고. 아저씨들 노출. 아저씨들 노출. 네. 그거는 약간 바닷가에 아무도 없는 새벽 바닷가에 개 끌고 혼자 바자마 바람으로 뛰는 아저씨. 난 그거 보고 충격적이었어. 왜요? 개가 아무데나 이를 보는데도 그냥 네, 난치해. 맞아요, 진짜. 아, 그거는 비닐봉지나 그런 걸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서 해야 되는데 네. 그냥 막 뒤수습도 없이 그냥 네. 자기 강아지 예쁘도 같이 뛰고 나서 모래를 묻어버리잖아요. 뒤로 네. 묻는 걸 많이 봤구나. 모래 이렇게 쌓고. 네, 모래에서 이렇게 파다가 손에 뭐 물컹 하면. 네. 아,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네. 아니, 근데 참, 그게 모래 나와서 그런데, 네. 혼자 조용히 이렇게 모래 덮고 모래 찜질하면 되는데, 네. 있는 듯 없는 듯 표시도 안 해놓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밟고 지나가면 혼자서 아각되고, 그것도 우리가 좀 조심해야 돼. 그 좁은 백사장 혼자 점거해가지고. 네. 네? 아니요. 정말 만화나 어떤 그런 꽁트에서 보는 그런 건데 예, 예. 무침을 당하고 예. 주위 사람들이 가버려서 예. 얼굴만 뻘겋게 익은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부모님이랑 같이 갔었거든요. 아니 사람을 묻어놓고 애니까 자잖아요. 예. 그러면 이렇게 파라소리로 깨놓고 가시지 예. 그냥 가신 거예요. 예. 뭐 식사를 하러 가셨는지 진짜 얼굴만 화상 입었어요. 화상 그 애들 그 위험해요. 맞아, 위험해. 부모님들이 잘 챙기셔야겠다.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특히. 예. 무겁게 해놓으니까 애가 힘이 있어요. 그럼 못 나오지. 아무리 움직여도. 아, 못 나와요. 못 나와. 네. 그 바캉스를 보내기 위한 준비사항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래도 노출의 계절이기 때문에 몸매 관리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 굉장히 그 용하시면 요즘 운동을 열심히 해요. 네, 진짜 몸매. 열심히 해요. 차 문을 딱 열면 네. 헬스클럽이에요. 아령이 10kg짜리, 8kg짜리, 5kg짜리 이렇게 쭉 기념돼 있어요. 오, 네. 그 기름 많이 드는데, 차가 무거워서. 네? 터프한 역할이에요. 네. 외형적인 것도 좀 변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살도 좀 태우고 네. 근육질을 만들고 싶어서 네. 준비를 해왔죠. 자, 그러면 얼마나 잘 드는지 우리 역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우, 이거 무장. 30kg죠. 지금 얼마? 한 30kg 되나? 예, 네, 30kg. 이런 거는 용화 씨 몇 개씩 들어요? 아, 보통 네. 이 10kg짜리 이렇게 네. 해갖고 네. 누워서요. 네. 이게 이렇게 10개 하고. 네. 근데 이거는 봉 무게가 있어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봉이 10kg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쪽 10kg, 10kg에서 20kg, 봉까지 30kg예요. 오. 굉장히 무거운 거죠. 살 수 있어, 없어?
이거는 해보세요. 아우 되게 무겁는데요. 네, 오랜만에 해보세요. 이게 되나? 이게 피하고 네. 어깨 운동을 해요. 네, 나 좀 피해 있어요. 네. 뒤로 해서 네. 어깨 운동을. 그건 어디가 어깨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어깨 운동은. 네. 이 뒤쪽 뒷근육 네, 근육 이름을 모르겠는데 예. 이쪽 근육이 되게 좋아지고 음흠. 또 이렇게 앞으로 들면 여기 앞에 근육 예. 팔 여기 어깨 이렇게 하면 옆에 여기 쪽 이렇게 각을 좀 주는 어깨 운동이고 네. 동욱 씨는 이거 몇 개씩 들어요? 글쎄요 한번 해보죠 한번 해보세요 딱 드는 거 보면 네. 저는 옛날에 이거 70kg까지 들었었는데 지금은 그래서 아니 왜 떨어요? 원래 얼굴 빨개졌죠? 10kg로 안 하거든요. 정말 지훈 씨 한 번. 지훈 씨가 할 수 있을까? 저는 주로 인형이랑 놀기 때문에 할 수 있을지. 몸이 좋아요. 몸이 되게 좋아요. 어깨도 이렇게 딱 벌어주고. 대단하네. 한 10개 더 할, 한 10개 더 할 것 같아요. 그죠? 야, 엄청 기운 세네. 빨개져. 야, 왜 이렇게 잘해? 지훈 씨 저 하라고 진짜. 얘기하세요. 이거 하면서 유치원생 그거 진행하면 아니, 너무 많은 걸 봐라, 지훈아. 여러분들이 이 방송 전에 제일 좋아하는 음식, 베스트 음식을 보니까 요거트 아이스크림, 과일, 비빔라면, 냉면 설렁탕, 오징어 링, 복숭아, 수박, 화채. 냉면 설렁탕을 누가 했을까요? 이 중에 유진일 것 같아요. 왜? 유진일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원래 유진 씨가 시킨 거는 설렁탕이었어요. 갈비탕. 네. 갈비탕이었는데 옆에 계시는 매니저분이 물냉면을 시켰어요. 근데 오빠 비벼줄게 그러면서 물냉면인데 네. 비벼줄게 그러면서 한번 먹었어요. 네. 맛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놔두고 네. 자기 걸 다 먹고 나서 아줌마 물냉면 하나 더 주세요 그러더니 네. 다 먹었어요 또 그걸. 아 근데 이쪽만 보면 어디로 다 들어갔어요? 밥을 한 세 공기씩 먹고 아이고 밥을 한 두 공기씩 먹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많이 먹어요. 근데 정말로 설렁탕도 너무 맛있고 냉면도 너무 맛있어서 그 어느 하나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아니 그럼 이거 누가 썼어요? 요거트 아이스크림 맛있죠. 맛있겠다. 야 이게 이렇게 느끼한 걸 쓴 사람 누군가? 안 느끼한데. 절대 느끼하지 않고 제가 썼는데요. 느끼하네. 이게 네. 상당히 이렇게 새콤하고 약간 달면서 그 입에 딱딱 붙는 게 양이 많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항상 양을 조금만 먹기 때문에 적당하고 아주 에너지 충전하는데 좋은. 요거트는 지방도 없잖아요. 그렇죠. 네. 발효된 네. 그런 거기 때문에. 네. 비빔라면은 지훈이. 말 많은 거 보니까 유진 잘했어요. 지훈이 되니까. 네, 비빔라면이 뭐냐면 여름철 별미로 그 왼손으로도 비비고 오른손으로 비벼 먹는 라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 라면을 끓여서 양념을 직접 만들어서 비벼 먹는 거예요. 맛있다. 역시 요리 프로를 진행하는. 네, 제가 요리 프로 하면서 배웠던 요리입니다. 오? 오징어링 복숭아. 이거 제가 맞추실 수 있어요, 누군지. 누구예요? 유리예요. 맞아요? 네. 네. 응? 바닷가 한번 간 적이 있었어요. 네. 시간이 좀 나와서. 저희 차로 갔는데 제가 이렇게 복숭아 하나씩도 다 나눠서. 어, 알러지가 있다. 아니요. 없어요, 여기? 그 털복숭아 말고. 아, 털복숭아 말고. 털복숭아 하니까 털복숭아 털 많은 거 있어요. 털복숭아 알았습니다. 네. 다음 싫어하는 음식 바나나 누가 이렇게 썼어요? 바나나라고 진짜 용화 씨네요. 용화 씨 아니에요? 맞죠? 용화 이렇게 썼구나 내가. 왜 싫어요? 바나나 아니, 저 바나나를 좋아하는데 물기가 없어서 뻑뻑하잖아요. 그런 목마른. 느낌이 싫어서 목마른 게 싫어서 달, 너무 달고 여름에는? 네 여름에는 미지근한 물은?
진짜. 이런 행태로 봐서 이거는 동욱씨 같은데? 네, 맞을 것 같아요. 표현력이 미지근한 물, 그럼 동욱씨. 맞죠? 네, 맞아요. 그 물 중에서 아예 시원하면 그냥 마시고 뜨거우면 또 시켜놔. 미지근한 거는 제일 맛없는 거. 누구나 다 싫어하는 거. 그럼 맞아. 누구나 다 싫어해 미지근한 거. 멍멍탕은? 저요. 왜요? 그냥 아예 안 먹잖아요. 네. 근데 상상을 해봤어요. 아저씨가 멍멍탕 가게에서 이렇게 나오면서 땀 삐치삐치 흘리고 이쑤시개 굽고 배 만지면서 나오는 모습을 상상을 해보래요. 너무 싫고. 그건 나도 생각... 싫어요. 그게 예, 생각이 나서 썼어요. 용화 씨네 팀은 음식 이름을 뭐라고 짓겠어요? 뭘로 하지? 뭐야? 하트 위에 화살이 하나 날라갔네. 네. 이건 뭡니까?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딱 걸렸어 롤 샌드위치. 딱 걸렸어 롤 샌드위치. 네. 그 다음에 이쪽 팀은 이름이? 드라마 제목을 따서 네. 저희가 이제 사랑과 정성을 담았기 때문에 네. 러빙 뉴 햄버거. 러빙 뉴 햄버거. 러빙 뉴 햄버거. 그 다음에 태아 씨는? 저희는요, 지훈이가요. 네. 참치나라의 오이 샌드위치. 들어가시죠. 여기 1인에 있는 마요네즈를 좀 이렇게 네. 좀 가져와가지고 참치랑 오이를 이렇게 버무려가지고 넣었거든요. 네. 그래서 참치나라의 오이 샌드위치. 네. 참치나라의 네. 오이 샌드위치. 네. 아, 대단해요. 하여튼 그 이제 여러분들 그 드라마 정말 더 막 발전하고 네.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인기 얻어가지고 인기 폭발됐으면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화이팅. 우리 저 화이팅을 한번 외치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러빙 뉴 화이팅. 응원 구호하면서 자 러빙 뉴 화이팅. 러빙 뉴 화이팅.